안녕하세요, 김대석 셰프입니다. 매일 아침 밥상 차리기가 힘드시죠? 여름엔 잠도 설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도 아침은 먹어야 되니까 오늘도 무거운 몸을 일으키실 겁니다. 그 마음을 알기에 오늘은 원팬으로 만드는 초간단 토스트 5분 만에 뚝딱 만들어 보겠습니다. 2023년 요리 분야 베스트셀러 김대석 셰프 집밥 레시피, 이번에 후속작 2권이 나왔습니다. 인기 메뉴 위주로 꾹꾹 눌러 담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집밥 레시피 아닙니까? 전국 서점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2권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맨 먼저 계란 두 개부터 풀어놔야 됩니다. 여기에 소금 두 꼬집 정도 칩니다. 그리고 미림 한 스푼 넣습니다. 미림이 들어가야지 계란 비린내가 안 납니다. 이래서 이제 계란을 풀어주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빻듯이 하다가요, 어느 정도 풀어주면은 살짝 제끼 갖고 이렇게 풀면은 금방 풀리거든요. 토스트 할 때는 계란을 부드럽게 풀어야 됩니다. 됐습니다. 잠시 두고요, 팬에 가스불 켜줍니다. 처음부터 약불을 해놓고 토스트를 시작해야 됩니다. 팬이 어느 정도 가열되면은 버터 15g입니다. 버터가 천천히 녹을 동안 오늘 식빵 하나 사용합니다. 식빵은 이제 반으로 나눠줍니다. 얼른 이렇게 자른 다음에요, 그릇에 우유 한 3스푼 정도 붓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단 해놓고요, 계란 푼 걸 부어줍니다. 이렇게 약하게 익게 놔두고요, 이 식빵을 우유에 살짝 발라갖고 양쪽으로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식빵을 우유에 적시면은요, 토스트가 훨씬 부드러운 맛이 나거든요. 식빵을 이렇게 한번 놓고요, 다시 뒤집어줍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놓고 이렇게 한번 뒤집어줘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란 노른자가 약간 덜 익었잖아요. 이때 이제 이렇게 한번 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싹 뒤집어주세요. 잘 됐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란을 까매줍니다. 이쪽도 이렇게 까매주고요, 모양을 좀 잡아줘야 됩니다. 여기다가 설탕 두 꼬집을 뿌려줍니다. 그 다음에 토마토 케찹을 이제 적당량 이렇게 토핑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글자글 될 때 반으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잘 됐죠? 원팬 토스트 완성입니다. 자, 먹기가 힘드니까 3등분으로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5분 만에 뚝딱 원팬 토스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저것 넣지 않고도 아침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이 영상 보시고 앞으로 원팬 토스트로 아침 식사 든든하게 하시고 늘 좋은 일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성 셰프였습니다.